불안불면 우울증, 또 통증 이런 증상들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이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입니다. 가바. 근데 가바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수 있는데 앞에 얘기한 불면, 불안, 우울 외에도 어떤 게올수 있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신호입니다. 오늘은 현대 분들이라면 많이 겪을 증상들이 있죠.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 불면, 우울증, 또 통증 이런 증상들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이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입니다. 가바. 보통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신 적 있는데 가바에 대한 거는 조금 적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바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수 있는데 앞에 얘기한 불면, 불안, 우울 외에도 어떤 게올수 있냐면 약간 불안한 거, 안절부절, 그리고 통증.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심해지면 통증이 잘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들. 여성분들은 생리통도 많이 심해질 수 있고, 장도 막 꼬일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심장 맥박이 변동이 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혈압이 안 올라가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면은 탄수화물이나 단게 많이 땡긴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알코올을 먹을 때 약간 가바가 올라가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알코올 먹고 나면은 약간 좀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 게 그게 이제 가바의 효과죠. 근데 그거는 그때만 반짝 그런 거고 나중 되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혈압도 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치료보다는 약간의 증상 완화죠. 가바가 떨어졌을 때 오는 신체 증상을 보면은 행동이 느려지고 체중이 찌고 탄수화물 중독증. 이거, 그러니까 일단 피곤한 분들은 탄수화물이 많이 땡깁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땡기고요. 그리고 혈압도 오를 수 있어요. 가바 결핍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안정이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아프고 이렇게 아시면은 아마 이게 가장 유약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로는 불안증, 우울증, 공포감, 강박증, 과거에 안 좋은 생각 계속 안 되든지 두려움, 정서 불안한 거, 분노 불안증 이런 게올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가바 결핍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좋은 약들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가바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뭐 안정제도 드시고 두통약 중에도 그런 게 있고요. 혈압약 중에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면제가 또 가바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육 통증 약.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신경통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모모카, 뭐 무슨 펜틴,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그 신경과에서 처방을 많이 하는 약들도 사실 가바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전증 있을 때나 아니면은 굉장히 폭식 같은 거 쓰는 이 토피라마이트라고 하는 비만에도 쓰이죠. 이 약도 가바를 낮춰주는 약입니다. 근데 가바가 올라가면 입맛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편하고 잠도 좀잘잘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바를 도와준 영양소들은 많이 있는데 이노시톨도 있고 적게는 500mg에서 많게는 2000mg까지 먹을 수도 있고 가바라고 하는 건 직접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만든 가바 쌀도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뭐 국가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바가 담겨 있는 쌀이 있고요. 글루탐산, 멜라토닌, 멜라토닌도 가바에 효과가 있죠. B1, B3, B6, B6 진짜 중요하죠. 신경 전달 물질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길초근, 시계꽃, 요거는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있는 이제 영양소들인데 가바를 올리는데 가장 효과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대마종자유입니다. 대마종자유 중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CBG라는 게 있어요. CBG. 보통 우리가 대마라고 하면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거를 CBD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각 성분을 THC라고 하는데 이 CBD 성분의 모체가 되는 그런 물질이 바로 CBG입니다. 그러니까 CBG를 쓰는 게 요즘에 조금 흐름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 CBG를 쓰는 거는 좀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CBD 용량이 많으면 그게 유통이 잘안 되는 그런 국가도 있어요. 요즘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마 자체가 합법화가 많이 되면서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암 환자라든지 통증 환자들 이런 난치성 환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CBD를 잘못 쓰다 보면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가 이제 CBD를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좀 치료를 했는데 용량이 좀 많다고, CBD 용량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수면이나 통증이나 불면증에 효과를 많이 보시는 걸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특히 이제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가 노견이 치매에 걸려서 밤마다 우후 하는 소리 내면서 잠을 안 자고 계속 울고 이러면서 주인들은 정원 들었지, 아프니까 마음은 아프지, 근데 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호자분들이 완전 눈이 핏발이 서가지고 오셨어요. 만성피부가 되셔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CBG, CBD 이런 오일을 스포이드로 저녁에 노견한테도 복용을 하게 하면 조금 수면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드렸는데 효과가 꽤 좋아가지고 잠을 충분히 잤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좋은 지방이 많죠. 아마씨유도 있고 오메가3 달맞이 종자유 좋은 지방이 많은데 이 대마 종자유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 안에 뭐 오메가3, 6 이런 용량이나 영양소들, 뭐 아미노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캐나비노이드 수용체가 우리 몸에 있거든요. 전신에 캐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그 대마 종자유의 성분, 그 성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CBD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용량이 5% 이상 되는 걸 구하기가 법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CBG라고 하는 성분은 효과는 거의 똑같거나 더 우수한 면도 있는데 전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나 유통될 때 국가에서 검사를 받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CBG가 과연 예전에 우리가 쓰던 CBD랑 비교해서 어떤지를 알려주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CBG는 캐나비게롤이라고 해요. 약간 이름이 어렵죠. 얘는 이제 CBD의 모체고 얘를 이제 사용을 해봤더니 불안, 만성 통증, 우울증 및 불면증에 대한 CBG가 주로 된 제품에 효과를 봤더니 기존 약물 요법보다 우리가 이제 합성 약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 뭐 각 증상마다 약들 있겠죠. 불면증약, 우울증약, 뭐 통증약 그런 것보다 큰 효능을 보였으며 금단 증상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금단 증상이라 그러면은 CBG는 금단이 없어요. 심리적인 금단은 있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금단은 없고 더 안전한 물질이고 사실은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설탕, 카페인, 뭐 니코틴, 알코올 이런 게 또 훨씬 더 위험한 물질이긴 합니다. 그런 물질들은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런 물질이 더 금단이나 중독성이 세거든요. CBG를 가지고 여러 명들을 실험한 데이터를 보니까 대다수가 아까 얘기했던 불안, 뭐 불면, 우울, 통증 이 가바 결핍으로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저걸 모르면 통증 병원 갔다가 우울증 따로 치료받았다가 불면 따로 치료받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온다는 거. 그리고 참가자들이 CBG가 우세한 대마 종자유가 만성 통증 아픈 거랑 우울증,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라 그러면은 뭐 암성 통증도 있고 CRPS, 3666통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 같은 만성 통증들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만성통증, 그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불안관리에 있어서 기존 의약품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참가자들의 보고긴 하지만 본인들이 효과가 없었으면 이런 보고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입안이 약간 건조하고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식욕이 좀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 그러진 않고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량을 혀 밑에 이렇게 넣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하면 더 흡수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초나 1분 정도 머금고 있다가 삼키면 되는 거죠. 또 CBG의 특이한 효과로는 뇌신경 보호 효과가 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신경 보호하는 역할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다는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녹내장 같이 압력이 올라가는 병, 혈압 이런 데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신이 편안하면 몸에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면 녹내장이나 혈압이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CBG는 다양한 암 세포주에 대한 항종양 특성, 그러니까 항암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도 많이 있겠죠. 지금까지 CBD를 외국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성약을 먹고 좋은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CBG는 더 부작용도 적고
물론 재료값은 CBD보다 더 이게 고급이더라고요. 하지만 더 안전하게 걱정 없이 약을 오래 먹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런 천연 물질로 안전하게 좀 증상 경감을 하고 좀 편안한 일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CBG로 이제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진료하다가 이게 조금 필요한 분 같다, 그럼 제가 좀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에서 가발을 섭취한 방법도 있어요. 음식에서 가발을 섭취하려고 그러면은 홍국물 뭐 많이들 드시죠. 콩 종류도 있고요, 견과류, 생선, 뭐 새우, 토마토, 베리류, 시금치도 많아요. 시금치 많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코코아 이런 데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금치라고 합니다. 시금치. 근데 저도 시금치를 먹어봤지만 이 가바 효과가 확실하게 날 정도로 시금치를 먹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민감한 분들은 이런 제가 알려드린 음식에도 반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안 아픈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CBG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